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퇴적암 만드는 거 얘기했었죠?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생성 과정이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생성 과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엔 퇴적물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이 퇴적물이 무슨 작용을 받아서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성 작용이라는 걸 받아서 우리가 퇴적암이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자, 이 속성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퇴적물이 어떻게 해야 돼? 쌓여요. 그래서 이게 퇴적 작용. 이랬는데 이 처음에 쌓일 때는 이 퇴적물 알갱이들 사이에 공간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좀 많은 편이죠? 이빈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었습니까? 공극, 그렇죠. 공극이라고 불러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극이 크니까 이 공극을 먼저 크기를 줄여줘야 되죠? 어떻게 해서 줄여줘요? 그렇죠. 다짐작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줘서 공극의 크기를 줄이죠? 그런 다음에 이 공극 사이를 교결물질이라는 걸로 해서 채우는 교결작용이라고 그랬었죠? 예, 이 교결작용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교결작용을 시키는 거는 대부분은 일단 시멘트예요. 시멘트 여러분들. 소위. 시멘트가 여러분들 석회암 원료로 만든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래요. 그런 석회질 물질들이 가장 많이 붙여주고요. 그런 붙이는 역할로. 예, 추가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SiO2, 이런 물질들이 붙여준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적암이 만들어졌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퇴적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풍화침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퇴적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러면 어떤 퇴적물이 쌓였는지에 따라서 퇴적암의 생김새나 특징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퇴적물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 오늘은 그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게 저기 뭐야, 화성암보다 종류가 더 많고요. 얘는 다 시험에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한세 번에 한 번? 요걸로 약간 출제가 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뭐 적은 편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퇴적물들이 여기저기에서 막온 거예요. 이 산에서 오고 저 산에서 오고 막 이런 데서 여기저기서 막 몰려와서 쌓인 퇴적암들이 있는데, 자, 이런 퇴적암들은 퇴적물이 일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오니까 퇴적물의 일관성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 일관성이 없게 만들어진 퇴적물들로 인한 퇴적암이 있거든요. 그런 퇴적암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쇄설성 퇴적암. 자, 이 쇄설성 퇴적암이라는 건 뭐냐면은 쇄설성 퇴적물이 쌓여져서 굳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 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쇄설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정확한 뜻은 아닌데 분쇄됐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서진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퇴적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풍화침식 받아서 이렇게 쪼개지고 해서 작은 알갱이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퇴적물들을 우리가 보통 쇄설성 퇴적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부서진 알갱이들끼리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요거를 우리가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이 쇄설성 퇴적암은 그러면 여러 종류의 알갱이들이 모여서 쌓였는데, 여러분들 쌓일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모래도 쌓일 수 있고 자갈도 쌓일 수 있고 막 그렇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모래랑 자갈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알갱이 크기가 다르죠. 누가 더 큽니까? 단연코 자갈이 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모래랑 자갈같이 이렇게 쌓이는 알갱이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퇴적암이라고 하는 쇄설성 퇴적암은 특히나 이 알갱이들의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줍니다. 이 퇴적물들의 크기.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자 크기만 가지고 구분을 해주니까 큰 입자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부터 과학적 용어로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큰 규모의 퇴적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갈이라고 불러요. 다
다행히도 우리가 아는 단어네요. 그죠? 참고로 과학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2의 8승 밀리미터보다 큰 거예요. 과학적 정의는 그래요. 네. 2의 8승 밀리미터. 그러니까 얼마니? 아무튼 그래요. 자, 이게 8승 맞나? 4승인가? 아무튼, 하여튼 좀 커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작은 애가 이제 모래가 됩니다. 모래. 모래.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작은 퇴적물들 우리가 점토라고 불러요. 점토. 그래서 자갈, 모래, 점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각각 쌓일 때마다 만들어지는 퇴적암의 이름들이 있게 되는데 자갈 크기의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의 이름은요 우리가 여감이라고 불러요. 여감. 그 다음에 모래 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암이라고 부릅니다. 사암. 사암은 이름만 봐도 뭔지 감이 대충 오시죠? 네, 사가 그 한자 중에 모래사자거든요. 그래서 모래암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점토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셰일이라고 불러요. 셰일. 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밖에 없어요. 여감, 사암, 셰일.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또는 다른 교재들을 보시면은 좀 다른 것들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이제 분류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거 세 개 말고는 안 나와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퇴적암이 있는데 자갈 크기 입자도 있고 모래 크기 입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감. 맞습니다. 제일 큰 거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예. 그래서 제일 큰 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갈 사이즈의 입자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보통 여감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물론 하나만 있는 경우는 잘 없지만. 네, 그렇죠. 제일 큰 거 기준으로 하니까 제일 큰 거. 네, 그래서 그렇게 여감이라고 불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추가적으로 화산쇄설물은 따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화산쇄설물이 뭔지는 1학년 때 배우셨죠? 뭐였어요? 그렇죠. 화산재 같은 것들. 그렇죠? 화산이 터질 때 나오는 돌멩이들을 우리가 보통 화산 쇄설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네, 그 화산 쇄설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 있는데요. 이 퇴적암의 이름은 응회암입니다. 네, 응회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교재 31쪽에도 응회암 말고 무슨 화산강력암이니 라필리 응회암 이런 거 붙여놨는데 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응회암. 네. 참고로 응회암은 여러분도 혹시 제주도 자주 놀러 가시는 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월봉이라는 데 가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응회암들이 있거든요. 네, 그 개가 응회암 지대예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좀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31쪽에 보시면 여감, 사암, 셰일, 응회암 사진을 제가 넣어놨어요. 거기 좀 보시죠. 여감 봐봐요. 진짜 자갈이 마치 시멘트에 자갈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지하판. 근데 얘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이거. 네, 지하판 같이 생겼네, 그죠? 사암은 여러분들 어디선가 왠지 그랜드 캐니언이나 무슨 사막 같은 데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생긴 게 맞아요. 셰일은 뭐 그냥 그렇게 생겼고, 응회암은 마치 밝은 현무암 같이 생겼죠? 아무래도 화산기원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응회암 같은 경우에는요, 색깔이 워낙 다양해서 꼭 요 색깔이라고 여러분들 단정을 짓지는 마세요. 뭐 사암 셰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암도 여기선 좀 붉은색이죠? 근데 뭐 검은 쉐이드, 검은 사암도 있고요. 사암도 색깔은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여러분들 보시고 구분하실 필요는 따로 없다. 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쇠설성 퇴적암인데 얘네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퇴적암들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퇴적물들이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가 섞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퇴적암은 대부분이 쇠설성 퇴적암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이제 특이한 퇴적암들이 남아있겠죠. 그 특이한 퇴적암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쌓이는 물질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경우예요. 전부 똑같은 물질들이 쌓인 경우, 일관성 있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바로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자,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면은요, 특정 화학 성분이 가라앉은 거예요.
특정한 화학성분이. 그래서 이거는 화학성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라앉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 용어로 가라앉았다는 거를 특정한 화학성분이, 이거를 소위 침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침전. 요거는 이제 과학적 용어라서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는 거, 침전이 됐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침전이 있는데, 바로 증발하면서 침전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특정한 화학 성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암석들은요, 구성하는 알갱이들의 화학식이 다 똑같아요. 전부 똑같은 화학식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화학식에 따라서 암석의 이름이 정해져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CaCO3가 쌓인 경우. CaCO3, 여러분들 탄산칼슘 이름 들어보셨죠? 예, 네, 얘가 암석으로 되면은 아주 익숙한 그 이름 나옵니다. 석회암. 네.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는 강원도에 진짜 많아요. 제가 강원도 실제로 가서 이 석회암을 본 적이 있었는데, 석회암 두께가 2m가 넘어가요. 혼자. 내가 교수님한테 들었을 땐 10m까지도 가는 데도 있다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두껍고요. 여기 석회암을 여러분들 뭐 만들어요? 석고요? 석고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시멘트 만들어요, 시멘트. 네. 시멘트의 주요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회암 많이 나오는 곳 근처에는 시멘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요. 소금. 네, 염화나트륨 소금 다 알고 계시죠? 이 소금이 물이 증발이 되면 얘들이 가루가 되잖아요. 근데 증발이 되는 과정에서 얘들이 암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암석이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은 암염이라고 부릅니다. 갈아서 소금을 쓸 수 있는 거군요. 네, 이걸 우리가 소위 우리말로는 돌소금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왜 요새 마트 가면은 히말라야 핑크솔트 막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네. 히말라야에서 캐왔대잖아. 이거 캔 거예요, 암염. 히말라야 암염. 암염 캔 거예요. 그러니까 돌소금입니다, 돌소금. 아, 이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 암염이 없으니까 전부 다 천일염. 즉, 이렇게, 뭐야, 바다 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만드는 거고요. 다른 나라 중에는 이렇게 암염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치 곡괭이로 캐듯이 이렇게 캐요. 소금을. 네, 이렇게 캐서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데 중에 혹시 사해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네, 사해라고 아주 염분 높은 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거기도 보통 여러분들 TV 보시면 다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보실 텐데, 반대쪽에는 암염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암염 광산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암염이에요, 암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규질 물질이 있습니다. SiO2 물질. SiO2 우리가 석영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석영은 암석 이름은 아니에요. 보석 같은 거 쓸 때 쓰는 이름이고, 이 SiO2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 이름은요, 처트라고 부릅니다. 처트. 처트. 이건 처음 들어보셨죠? 네, 영어예요, 그냥. 처트. 그래서 SiO2 성분을 가진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처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CaSO4가 있어요. 황산칼슘. 얘가 쌓이면은 석고가 됩니다. 석고. 여러분들 석고는 어디 쓰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옛날에 미술할 때 많이 쓰셨죠? 네, 석고물 보가지고 이렇게 굳혀서 쓰는 거. 네, 그 석고가 바로 요 석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화학 성분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석고는 거의 출제 비중이 없고요. 요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어쨌든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특정한 화학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암석 종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분류를 좀 볼게요. 세 번째 분류는 뭐냐면은요, 얘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유기적. 유기적 퇴적암 또는 교재 문제집에 따라서는 이거를 생물학적 퇴적암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유기적 퇴적암. 즉 뭐냐, 유기물이 쌓여서 된 거예요. 유기적. 여러분들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1학년 때 배우셨죠? 사실상 생명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 이것이 바로 유기적 퇴적암이 됩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유기적 퇴적암에서 어떤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식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경우, 식물. 석탄. 맞아요. 식물이 쌓여져서 만들어지면 석탄이 됩니다. 석탄. 특히 어떤 종류의 식물이 잘 되냐면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좀 많이 됐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석탄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거. 강원도에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파서 쓰는 것보다. 네. 사오는 게 더 싸다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개발을 했다가 지금은 수입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석탄 안 캐요. 그랬더니 원래 석탄 캐던 지역이 망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어준 게 강원랜드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강원랜드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자. 네? 가보셨나요? 아니요, 나도 안 갔어요. 네. 근데 강원랜드랑 같이 있는 데가 하이원 스키장이거든요. 네, 거기에 강원랜드가 딸려 있어요. 하이원 스키장은 좋더라고요. 가서 보드 타고다가 굴러가지고 에이씨 무서워 그래서 안 탔어요. 눈썰매 타다 왔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식물이 쌓이면 석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질 생물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뭔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여러분들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 중에서는 의외로 껍질 갖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죠. 네, 특히 여러분들 뭐 조개나 소라나 이런 애들 보면 다 껍질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껍질들이 무슨 성분인가 했더니 전부 석회질 물질들이에요. 즉 이거 CaCO3. 예. CaCO3 껍질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면은 얘가 석탄이 석회암이 됩니다. 석회암. 네. 석회암이랑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생긴 게. 과정이 다를 뿐이지 이름은 똑같고요. 생김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석회암이 돼요. 석회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질 생물체라고 있어요. 자,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제가 돌말류, 규조류 이렇게 써놨죠.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시죠? 요거는 우리 눈에 거의 안 보이는 미생물 종류인데, 규조류가 뭔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규조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연근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연근같이 생겼는데 이만하진 않고요. 우리는 안 보여요. 되게 조그맣습니다. 이 구멍도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이 규조류를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가 워낙 구멍이 작으니까 물 빼고 다른 게 통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에 썼었어요, 많이. 이거 원리를 이용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여기서 요 구멍난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가 규질 물질이에요. 즉 SiO2 물질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처트예요. 처트.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석회암하고요 처트가 화학적 퇴적암에도 들어가고 유기적 퇴적암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두 가지에 다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SiO2가 쌓여서 만들어진 처트다라고 하면은 무슨 퇴적암인 거예요? 화학적 퇴적암인 거예요. 근데 규질 생명체가 쌓여서 만들어진 처트예요. 그러면 무슨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따로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암석의 생김새나 성분은 똑같을 수 있어도 어떤 것들이 쌓였는지에 따라서 화학적 퇴적암이 되기도 하고 유기적 퇴적암이 되기도 합니다. 얘네 둘은 여러분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거기 교재 31쪽에 사진들이 있으니까 사진 더 볼까요? 석회암 사진 많이들 보셨죠? 네, 석회암 하얗게 생겼네요. 처트는 약간 갈색빛이 나죠? 네. 암염 투명한 느낌이 나죠? 네, 실제 소금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히말라야 핑크소트는 핑크색인데? 얘는 투명하죠? 왜 걔는 핑크색이에요? 맞아요. 불순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핑크색 내는. 잘 먹고 있잖아요. 네, 괜찮아요. 아, 원래 우리가 천일염이나 이런 것도 순수한 NaCl은 아니에요. 아, 다른 물질들이 분명 섞여 있습니다. 네. 아, 미세 플라스틱. 네. 그래요. 환경 오염에 충실하시군요. 자, 그 다음에 석고. 이건 다 아실 테고. 석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퇴적암 종류 살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쇠사성 퇴적암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적함에 대해서 이제 왜 배웠는가를 이제 다시 떠올려야 돼. 우리가 어쨌든 이 단어에선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단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퇴적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네. 그렇죠. 그러면 쌓이는 과정이 지역이나 또는 환경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퇴적된 모양을 보면은 이 퇴적 때 당시에 그 지역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퇴적된 모양을 보고선. 그래서 이 퇴적된 모양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이거를 이 퇴적함의 모양을 보고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퇴적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퇴적 구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두 번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네. 네, 자주 나오죠. 제가 뭐 몇 번씩 나와야 하는 건 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뭐 나겠죠, 그죠? 설마 안 하겠어요? 네. 자, 네. 그쵸. 자,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죠, 그쵸? 자, 그러면 퇴적 구조. 퇴적 구조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특별한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쌓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 수 있는데, 자, 이 퇴적 구조는 방금 제가 말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하게 생긴 모양새가 있는데 이 모양새는 결국엔 어느 지역에서 쌓였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결정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쌓인 환경, 바로 우리가 퇴적 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구조를 보고선 어떤 환경인지 찾는 거예요. 간단하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퇴적 구조는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아무런 특징이 없죠. 그냥 이렇게 쌓인 거예요. 차곡차곡 이렇게 쌓인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층리라고 부릅니다. 층리. 층리가 여러분들 가장 기본 형태예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퇴적함이 쌓여 있어요 라고 하면은 다른 특정한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 층리 형태를 띈다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 값이니까 얘로 환경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환경을 몰라요. 어떤 환경이라는 거랑은 딱히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환경에서든 쌓일 수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든 이런 모양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층리는 굉장히 흔한 형태예요. 꼭 우리나라에도 퇴적함 쌓인 데가 거의 대부분이 층리겠죠. 그래서 층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층리가 이게 이제 기본값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층리를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가보시면은 미국 그랜드 캐니언이 층리거든요. 암석 두께가 막 이만한 게 막 엄청 높이 쌓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층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값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이제 특이한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특이한 것들. 자, 첫 번째로는 점이 층리라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점이 층리. 자, 점이 층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 층리 형태랑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세 개의 층이 있다고 하면은 아래쪽에서는 입자가 큰 알갱이들이 쌓여요. 예를 들면 뭐 자갈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위에 층은 조금 더 작은 애들이 쌓여요. 그리고 그 위에는 더 작은 애들, 뭐 점토 같은 애들이겠죠? 이렇게 쌓이는 구조가 점이 층리라는 구조예요. 그럼 여기도 어떨까요?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여기 큰 거, 여기 중간 거, 작은 거, 여기 또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귀찮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이 층리에서는 그러면 얘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죠? 여기는 각 층에서 똑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한 개 층은 전부 이거, 하나 층은 전부 다 작은 거, 하나 층은 전부 크기 비슷한 거,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얘는 일관성 있게 밑에서 위로 갈수록 딱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내가 엄청나게 큰, 세로로 높은 물 기둥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물 기둥. 그래 놓고서 내가 흙을 여기다가 이제 부을 건데, 무슨 흙을 부을 거냐면, 자갈하고 모래하고 점토하고 다섯 끼 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싹 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갈, 모래, 점토가 다 내려와서 가라앉겠죠? 누가 가장 먼저 가라앉을까요? 자갈이 가장 먼저 와서 가라앉겠죠? 그래서 자갈이 먼저 천천히 내려와서 이렇게 가라앉아. 그 위에는 모래가 와서 가라앉을 것이고, 그 위에는 점토가 와서 가라앉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여러 가지가 동시에 섞여서 쌓이는데, 쌓이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요 밑에 무거운 게 먼저 와서 쌓이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물통이 지금 방금 이렇게 제가 깊은 걸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얕은 걸로 준비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부었어. 그럼 어떨까요, 이번에는? 같이. 그렇죠. 깊이가 얕으니까 서로 분리될 시간이 없이 거의 동시에 와서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환경에서 부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렇게 높은 물기둥을 만들어서 부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점이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얘가 바로 수심이 깊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점이층리를 딱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아, 이 지역은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깊으냐? 거기 예제로 제가 넣어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깊은 호수요. 호수. 해구도 돼요. 네, 가능합니다. 네. 깊은 호수 가능합니다. 깊은 호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깊은 호수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저수지 같은 거 해봐야 뭐 깊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좀 깊은 호수를 찾자고 하면은 뭐 백두산의 천지 정도? 응, 그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응. 아니면 뭐 미국의 왜 오대양이라고 엄청 큰 거 있죠. 오대 호수인가 아무튼 엄청 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심이 아주 깊은 곳. 그 다음에 깊은 바다. 사실은 요 호수보다는 깊은 바다가 좀 더 잘 생깁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심해저 평원 같은 경우는 평균 깊이가 4,000m라 그랬었죠. 4km.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요거 이런 정도의 아주 깊은 곳에서는 이런 점이층리라고 하는 환경이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얕은 바다나 얕은 물가에서는 어떤 환경이 나타날까요? 이거랑은 다른 형태가 나타나겠죠? 네.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까요?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